동구의회는 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인천역 2030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. 허식 의원은 동인천역과 주변 구역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규모의 개발을 기대했지만 북광장 일부에만 행복주택을 건설해 광장의 규모는 축소되고 기능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송현 자유시장 또한 지역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개발되기를 기대했으나 개발 규모와 입지시설 등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동구의회는 인천시와 관계기관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행복주택 위치를 중앙시장이나 송현 자유시장 주변으로 수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.